안녕하십니까. 지난주 토요일 바로 여러분들은 2016 지방직 구급 시험을 치르셨습니다. 자, 간단하게 총평을 한다면 다 아시겠지만 작년도 대비 거의 수준이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영어 과목은 그런대로 나름 그죠? 점수가 쉬워도 그렇게 급상승하거나 급하강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치르셔도 항상 한두 개씩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음 시험에서는 반드시 여러분 것으로 만드는 그런 후속적인 공부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어법도 역시 평이한 문제였습니다만 그래도 뭔가 응용력이나 실전력이 부족했다면 함정에 빠질 수 있었고 단어 같은 경우도 기존에 나왔던 필수 어휘들을 충분히 공부하시면 설사 그 단어를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답을 찾을 수 있는 정도의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최근에 들어서 어떤 동사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평상시 구시가에서 떠드는 그런 문제들을 충분히 공부하시고 거기에 다이어 개념으로 좀더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것들은 챙겨두시는 게 유리하겠다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작년도에 take on 그러면 떠맞다라는 개념에서 어떠어떠한 무엇무엇을 띠다라는 뜻의 의미를 첨가해서 냈듯이 이번에도 account for 그러면 설명하다라는 개념도 그죠? 있지만 그거에 다른 별다른 의미 같은 것들을 첨가해서 출제를 충분히 했던 것이 바로 지방직 시험 문제에서 두드러지게 보였습니다. 그것들은 이제 문제를 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우리가 평상시에 늘 공부해야 되는 구문들은 철저하게 하시고 그냥 단순한 암기보다는 좀더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다각도로 볼수 있는 그런 눈들이 필요하다라고 보겠습니다. 우선 10개의 기본적인 아파트 문제와 그리고 리딩 컴프리헨션의 10개 문제도 주제 요지나 제목 등에서 두세 개 출제가 되고 내용 파악 두세 개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돼 있는 단어나 구나 절을 삽입하는 문장이 또 두세 개 되고 이래서 그 패턴은 거의 유사했고 문제의 난이도 정도도 작년 대비 비슷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쉽다고 생각해도 결과적으로는 나만 쉬운 것이 아니고 대부분 다 똑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쉽다 느끼면 평균 점수를 좀더 10점 정도는 높게 잡으셔야 되고요. 어려웠다 그러면 한 5점 정도 예년에 비해서 평균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어쨌든 그래도 여러분 영어는 쉽다라고 느끼면 90점 가까이 맞아야 되고, 좀 어려웠다 싶어도 80점 정도는 확보하시는 게 여러분 시험에서 합격을 좌우하는 점수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1번부터 H핵형으로 한번 보겠어요. 자, 블랭크 나와 있습니다. 1번 단어가 overlap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겹친다는 뜻이고, equivalent 하면 동등한 이런 뜻이고요. associative 하면 공동의, 연합의 이런 뜻이고요. 4번에 disparate 그러면 이것이 다른, different, disparate 이런 의미의 공통점이 없는 이종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문맥을 보시면 the two cultures were so utterly 두 개의 문화가 아주 아주 utterly 완전하게 blank합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대절, 소대꾼문이죠. 그녀는 알았습니다. to adapt from one to the another. 하나의 문화가 또 다른 문화와 잘 적응하기가 어렵다는. 그래서 여기에 항상 공부를 해 두었죠. 이 단어. 타동사로서 뭐뭐에 적응, 적합시키다. 하나의 문화로부터 또 다른 문화로 적응하기가 힘들다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면 서로 문화가 어떻겠어요? 다르니까. 그죠? 겹치기 때문이 아니고 동등하기 때문이 아니고 그다음에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가 아니라 다른. 그죠? disparate 이란 단어로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penicillin can have. 페니실린은 가질 수 있습니다. 효과를 가질 수 있어요. on a pers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 who is allergic to it? allergic 그러면 알레르기성이 있는, 알레르기성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에게
알레르기 반응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죠. 나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한테 긍정적인 효과를 끼치겠어요? 부정적인 효과를 끼치겠어요? 아무래도 부정적 효과를 끼칠 수도 있다. 어떤 약물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나쁜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맞게 affirmative는 긍정적인, aloof는 냉정한, 또는 부사로서 떨어져서 멀리 이런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adverse, 부정적인, 그 다음에 반대의 3번이 정답이고 allusive는 암시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정답 3번 보겠습니다. turn into 하면 뭐뭐으로 변하다 바뀌다라는 뜻이고 do without 하면 뭐뭐 없이 지내다. 그래서 do without 같은 경우도 시험 문제에 이렇게 do without 이러면 여러분 이것은 뭐뭐 없이 지내다란 뜻이죠. 그래서 dispense with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dispense with. 자, 결과적으로 보면 그래서 거기에 뭐뭐 없이 지내다는 개념도 출제됐던 것이고 turn into도 마찬가지고 give up, 포기하다, abandon, 모르는 사람 없죠. 세 번째 put on 하면 뭐뭇을 입는다는 거야. 뭐뭇을 입는다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put on 하면 어디 위에 put 놓는다는 거니까 어떤 연극 따위를 올리다, 상연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나는 엄청난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이런 공연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자, 누구와? 스텝, 직원들과 함께. 즉, 그게 뭐냐 하면 그 극장에서 미술 행사를, 그죠? 미술 행사나 미술 공연을 무대에 올릴 책임이 있는, 무대에 올려야 하는 직원들과 함께 공연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래서 문맥상으로는 당연히 putting on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갑니다. 영어로 잘못 옮긴 것, 잘못이라고 하면 거기에 분명하게 네모나 밑줄을 쳐놓으시고, 자, 1번 보면 오늘 밤 나는 영화 보러 가기보다는 집에서 쉬고 싶다라고 되어 있는데 I'd rather relax at home. 나는 집에서 차라리 쉬고 싶다. 자, rather than 그러면 비교급 때는 뭐예요? than 뒤에, as는 뭐예요? as 뒤에. 즉, 접속사 than과 as 뒤에는 앞에 있는 부분과 병치관계를 이룹니다. 그 내용상의 병치, 격의 병치 또는 형태상의 병치를 이루어야 되는데 rather than 하고 나왔을 때 뒤에 부분에 앞에 would rather 동사원형이니까 than 뒤에도 동사원형이 걸려야 돼요. 그런데 going이라는 동명사나 분사 형태를 썼기 때문에 거기는 go로 바꿔주셔야 된다. 상당히 1번의 답을 제시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반신반의 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믿고 빨리 시간을 벌었으니까 5번으로 가셔야 되는데 쓸데없이 2, 3, 4번에서 주춤거리는 수험생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자신을 믿고 빨리 시간을 버셔야 됩니다. 자, 근데 참고적으로 4번에 2번에 interfere in 하면 뭐뭐에 개입하다, 그죠? 뭐뭐에 간섭하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에 worry about 그러면 뭐뭐에 대해서 걱정하다라는 뜻인데 it is no use ing는 뭐뭐 해봤자 소용이 없다 라는 뜻이고요. 네 번째 문제에서는 so that 구문입니다. so 형용사 부사 대절. 자, 나는 너무도 자주 내 열쇠를 misplace 하면 어떤 제자리에 두지 않는다는 거야. misplace, 제자리에 두지 않는다는 뜻이죠. 너무 자주 열쇠를 자리에 두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나의 비서가 나 대신에 열쇠들을, 스페어 열쇠들을 가지고 다닌다. 잘 됐던 문장이 되겠습니다. 소대 꿈은. 자, 다섯 번째 봅니다. 잘못된 거 계속 찾기입니다. 1번에 그녀가 어리석은 계획을 포기하도록 설득해 줄래요? 라고 되어 있는데 Can you talk her? 라고 되어 있어. 당신 그녀와 얘기 좀 나눌 수 있습니까? Out of one's foolish plan. Out of one's foolish plan 그러면 out of가 뭐뭐에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그녀의 어리석은 계획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그녀의 바보스러운 계획을 단념하거나 포기한다는 의미의 의역이 될 수 있어요. 자, 잘 모르겠으면 일단 넘어갑니다. 2번,
그녀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나도 너만큼 아는 것이 없다. 이것도 우리가 공부할 때 비교 파트에서 주구장창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어요. 자, 주구장창 몇 번이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을 다 설명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살짝 핵심 파트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얘기했죠. A is no more B than C is D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no more than이죠. No more than 그러면 단지라는 뜻의 only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확장 버전이 되면 A is no more B than C is D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A가 B 아니듯 C도 D 아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얘나 얘가 같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얘는 생략이 될 수 있습니다. A가 부자가 아니듯 C도 부자가 아니다 이런 개념이 될 수 있고 또한 지금처럼 여기 일반 동사도 내가 나올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여기도 일반 동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문장의 의미는 양자 부정, 양쪽 부정이라는 데 있어요. 양쪽 부정. 양쪽 다 부정하는 거예요. A가 B 아니듯 C도 D 아니다. A가 B 하지 못하듯 C도 D 하지 못하다. C가 D 하지 아니하는 것처럼 A도 B 하지 못하다. 결과적으로 여기를 보면 than 뒤에는 부정어구가 없는데도 여기 있는 no more에 연결되는 than은 이쪽의 부정적 의미를 나타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수업을 할 때마다 여러분 어떤 선생님들이라도 than 뒤에는 부정어를 개입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마지막에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거기에 자 I know no more than you don't about. You don't about이라고 썼어요. 내가 모르는 것처럼 너도 그녀의 어머니에 대해서 모른다. 이 얘기니까 그녀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나나 너나 그죠? 똑같이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양쪽 부정이 되려면 you don't의 don't를 없애고 you를 쓰거나 아니면 you know의 you들을 써서 양쪽 부정의 의미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근데 부정어가 개입이 되면서 의미가 벗어났어요. 그래서 5번에는 2번이 틀린 거고요. 3번 같은 경우는 outnumber가 뭐뭐보다 수적으로 우세하다는 건데 타동사의 목적어는 자 outnumber가 타동사예요. outnumber 그러면 자 수적으로 뭐뭐보다 우세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봐요. A는 outnumber하다 그죠? B보다 이러면 결국 A팀이 B톤보다 수적으로 많다 그런 얘기는 B가 수적으로 적다는 거고 A가 수적으로 많다는 거니까 B가 앞으로 나와서 수동태 문장으로 이렇게 outnumbered라고 된다면 B는 그죠? A보다 열세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죠. 살짝 이런 응용 테크닉이 들어가서 그렇지 거기 보시면 2대1로 2 to 1 2대1수로 거의 열세였다. 잘 됐습니다. 그죠? 그의 적이 그가 데리고 있는 그의 군대는 거의 그의 군대는 his army. 그죠? 그의 군대는 적보다 수적으로 열세였다. 이런 뜻입니다. 2대1 수준으로. 자, 네 번째. 같은 나이의 두 소녀라고 해서 반드시 생각이 같은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not always가 항상 뭐뭐한 것은 아니다. 부분 부정. 항상 우리가 어법에서 강조했던 별표 두 개짜리들이 거의 4번 문제, 5번 문제에 고스란히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서를 공부할 때 별표 3개, 2개, 1개에 대해서 정리만 꾸준히 하시고 나머지 실전과 응용 단계에서 여러분이 문제풀이를 했다면 1번부터 5번까지는 틀리면 좀 이상한 거예요. 자연스럽게 맞았어야 됩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6, 7번은 제목을 정하는 겁니다. 제목이다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 주제라는 것은 중심적인 그죠? 어떤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중심적 생각을 쭉 펼치려면 글을 쓸 때마다 반복하는 어구가 있겠죠. 반복 어구로 표현되겠습니다.
그저 어디 구석에 한 번만 딱 써놓고 그게 주제라고 할 수는 없어요. 뭔가 우리가 내리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으면 그 내리사랑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예시들이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된다는 거죠. 이게 주제입니다. 자, 그런데 내리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죠? 우리가 그 어떤 중심적인 생각의 바탕에 깔려있는 작가의 주제를 통해서 작가가 전달하고 싶은 전달하고픈 어떤 사상이라든지 의견이라든지 또는 주장 따위를 보면 이것을 우리는 요지다 이렇게 그죠? 아, 어떤 주제를 가지고 글 쓰는 사람이 전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 그죠? 나는 너에게, 너는 그에게, 그는 그녀에게 이렇게 전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 이게 요지라는 거예요. 아, 이 글을 쓴 사람은 이런 이런 얘기를 우리한테 하고 싶구나 그죠? 어떤 주제를 통해서.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 이렇게 함축되어지는 거죠. 함축은 함축인데 이것은 엑기스의 개념보다도 전체적인 이미지를 여러분들 표시하는 함축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제와 요지를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는 그런 명사나 명사구가 제목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한번 역으로 한번 봅시다. 6번에 1번. Preventive measures against climate change. 기후 변화에 반대하는 예방적 조치들. 제목이 만약에 이런 게 떴다 그러면 뭐겠어요? 기후 변화가 지금 심각한 상황에서 그것을 막아보려고 뭐 자동차를 줄인다거나 여러 가지 뭐 공장의 매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나와야 이 제목이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Melting down of North Pole's ice cap이라고 돼 있는데 녹는다는 거죠. Melting down. 북극의 얼음 덩어리가 녹는다 그러면 이 제목을 준다 그러면 북극의 얼음 덩어리가 녹는 현상들이 다양하게 표출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엄청난 산의 사태가 일어난다든지 물이 계곡마다 많이 흐른다든지 이런 얘기를 해서 2번을 제목으로 정해야 될 것이고 3번에 Growing Signs of Global Warming 지구온난화에 점점 증가하는 징후들 그죠? 지구온난화에 점점 증가하는 징후다 그러면 여러분 뭡니까? 그죠? 예년보다 뭐 일찍 더위가 찾아온다든지 그 다음에 역시 바로 북극의 곰이라든지 곰들이 그죠 먹이를 찾아서 그죠 고통스러워한다든지 또는 훨씬 더 많은 장마가 친다든지 이런 것들의 현상들을 가져오면 3번이 답일 것이고 네 번째 positive effects of temperature rise 온도 상승의 긍정적인 효과 이게 제목이 된다면 온도가 상승해서 그 전에 추위로 죽었던 거지들이 뭐 덜 죽는다든지 추위로 뭐 나름대로 동사한 사람들이 적었다든지 내지는 정글이 훨씬 더 울창해지고 있다든지 뭐 이런 식의 말들이 내용으로 나온다면 4번이 답이 되겠죠. 자, 올라가 보겠습니다. The planet is warming. 자,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북극으로부터 시작해서 남극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everywhere in between. In between 하면 중간 어디서든지 행성의 중간이면 적도 부분이죠. 적도의 어디에서도 everywhere 마찬가지로 더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북극, 남극, 적도 부분이 다 더워. 이거 진짜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글을 읽고 있습니다만 마음속으로 저도 되게 걱정이 됩니다. 우리 그죠?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이 필요한 때예요. 자, 세계적으로 머큐리 그러면 온도란 뜻이에요. 여기서는 온도가 이미 상승해 있습니다. 1도, 화씨 1도 이상으로 그리고 심지어는 민감한 북극 지역에서는 더 그것이 심하다. 1도 이상이나 올라가 있다. 그럼 지금 이게 뭐예요? 전체적으로 행성이 더워지고 있고 북남극이나 적도가 점점 똑같이 온난화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니까 지구 온난화의 어떤 증후라는 것이 증가하는 징후라는 것이 가장 타당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The heat is not only melting glaciers. 그 열이라는 것이 바로 빙하를 녹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바다의 얼음도 녹이고 있습니다. 또한 그 열은 역시 바로 강수의 패턴을 이동시켜 놓고 있으며 바로 정해져 있는 setting animals 그러면 이것은 정착하고 있는 동물이야. 북극의 곰은 북극에 있어야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뭔가 사막에 어떤 그죠? 가뭄이 일지 않아서 있어야 될 그런 동물들은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정착하고 있는 동물들이 on the move, 아주 바쁜, 분주한 이런 뜻이야. 바쁘게 만들고 있다는 거야. 왜? 물이 많으면 피해가야 될 것이고 없으면 찾아가야 될 거니까 가만히 정착해 있지 못하고 이리저리 움직이는 현상들, 이거 다 뭐예요? 지구 온난화에 점점 증가하는 징후가 답이 된다. 3번이 되겠습니다. 7번 보세요. 7번에 1번. Relationship between profit and political parties. 자, profit와 political parties, 정치적 정당 사이에, 이익과 정치적 정당 사이의 관계. 2번, 누가 이익으로부터 이익을 얻는가. 3번, 왜 이익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4번, 양극화된 바로 이익에 대한 어떤 인식 또는 생각 이런 뜻인데 올라가 보겠습니다. Few words are tainted by so much subtle nonsense and confusion as profit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어떠한 단어도 더럽혀져 있지 않다. 아주 대단히 미묘한 nonsense와 혼동으로 as profit, profit만큼. 이 얘기는 부정어에다가 부정주어에다가 so as를 쓰게 되면 최상급의 의미는 as 뒤에 있는 말이에요. profit만큼 어떠한 단어도 아주 미묘한 넌센스와 혼동에 의해서 더럽혀진 단어는 거의 없다. profit이야말로 아주 미묘한 넌센스와 혼동으로 완전히 더럽혀져 있는 최고봉의 단어다. 이런 뜻입니다. 바로 이게 최상급 표현의 아주 좋은 표현이죠. 그러니까 profit이라는 단어가 지금 상당히 미묘한 넌센스도 가지고 있고 혼동의 최고봉에 이르는 단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To my liberal friends, 나의 자유분방한 친구들에게 있어서 그 단어는 바로 암시하고 시사합니다. 근본적으로 존경할 수 없고 가치가 없는 행동의 절차를 의미하는 것이며 최소량으로 탐욕과 이기심을 나타내기도 하고 최대한으로는 바로 수백만 명의 무기력한 희생자들의 바로 아주 지독한 배신을 뜻하기도 한다. 야, 거창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Royal Screwing 그러면 아주 지독한 배신을 뜻한다라는 뜻이죠. 자, Profit이라는 것은 하나의 인센티브가 되기도 하는데 가장 가치가 없는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가 되기도 하고 Profit이 지금 아주 가장 가치가 없는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프로핏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나의 가장 보수적인 친구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바로 가장 높은 바로 친애와 애정의 용어이기도 하다는 거야. 즉 효율성과 좋은 감각을 함축하고 있는 가장 높은 애정을 담을 수 있는 말이기도 하다. 그러면 가장 자유분방한 친구들에게서는 프라피렛에 대해서 부정적인 측면을 보고 있고 보수론적인 사람들은 아주 높은 애정을 가지는 말로 쓰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의미로 지금 활용되고 있다는 얘기를 첫 번째 문장과 접목시켜서 얘기하니까 제목을 정한다면 프로핏에 대한 아주 대립되어진 양극화된 인식과 어떠한 이해를 가리키는 말이 된다. 4번이 정답이 된다. 자, 7번까지 문제 중에서 그나마 7번이 여러분 가장 아주 그죠? 센 문제였다고 보겠습니다. 그래도 답은 찾을 수 있다. 꾸준히 잘 침착하시기 바랍니다. 8번.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electric cars. 바로 전기 자동차는 항상 친환경적인, 친환경적이고 조용하며 깨끗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매력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동사가 워, 과거형인데 주목하셔야 되는데 전기 자동차가 요즘에 들어서는 좀 그래도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만 한 10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크게 매력은 없었지요. 그런 게 환경에 대해서 좋은 거다라는 것은 인식이 있었지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The Cesta Speed King이라는 그러한 것은 has changed all that. 그 모든 그런 사실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Battery Powered Sports Car, 충전식 스포츠카로서 $120만 달러로 판매되고 있으며
거의 125마일 정도 그런 최고 속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새로 출시된 얘기가 된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거기까지는 그런데 스피드킹은 흥분시켜 왔습니다. 더 클린 테크 크라우드 하면 깨끗한 친환경의 그런 기술의 군중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친환경 기술에 관심 있는 군중을 흥분시켜 왔으며, 왜냐하면 그것이 최초 발표되었을 이후로, 자, 앞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을 읽으면요, 내용과 일치하는 것, 그러면 저 밑에 1번이 답인 것처럼 될 수 있어요. 스피드킹은 새로운 전기 세단 자동차다라는 게 바로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까지만 읽으면 그럴 것 같지만, 거기에 다섯 번째 문장, 스피드킹은 바로 친환경적 기술에 관심을 가진 군중들을 과거부터 지금까지 흥분시켜 왔는데, 그 스피드킹이 바로 최초 발표되었을 그때 이후로란 뜻이니까 이게 새로운 자동차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과거에 만들어졌던 자동차인데, 이것이 이러이러이러한 좋은 조건과 매력적이지 못하다는 그런 단점이 있었던 것을 완전히 바꾸어서 업그레이드 된 차로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여러분이 간파해야 8번의 1번이 답이 아니고 4번의 세스타는 바로 새로운 자동차 프로젝트를 연기시켰다는. 자, 그런데 계속 읽어볼게요. Some Hollywood celebrities also joined a long waiting list. 몇몇 할리우드의 유명인사들을 또한 긴 줄의 목록에 합류했었습니다. 과거에 스피드킹을 사려고. 자, 위어드 같은 잡지사들은 drooled over it. 그거를 탐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잡지사에서 어떤 새로운 자동차에 대해서 거기에 그림과 함께 홍보를 하게 되면 이 잡지가 엄청나게 팔릴 거니까 바로 이런 것을 자기 잡지에 실기 위해서 많은 로비와 애를 썼겠죠. 자, 그러면서 할리우드 스타들도 그걸 살려고 상당히 줄을 섰다는 거죠. 돈 많은 그 할리우드 스타들이. 자, after years of setbacks and shake-ups, 수년간의 그러한 좌절스러움을 맛보고 그리고 대정비를 거친 후에 최초의 세스타 스피딩 킹스는 과거의 고객들에게 이관되어지고 팔려졌어요. 올해에.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팔았다는 거지 이게 새로운 신차란 뜻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볼게요. 자, 그런 리뷰스 하면 사용 후기를 가리키죠. 사용 후기는 ecstatic, 열광적이어 왔으며, 하지만 세스타 모터스는 has been hit hard. hit hard 하면 타격을 받는다는 거죠. by the financial crisis, 재정적인 위기로 타격을 심하게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affordable electric sedan, 바로 사람들이 바로 살 수 있는 전기 세단을 발전시켜서 개발해야 한다는, 개발하고 싶었던 계획들이 회사가 사정이 안 좋아져서 have been put on hold. put on hold는 연기하다, 미루다. put up, 그죠? hold over, postpone,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리고 세스타는 직원들을 해고하기 시작하고 있으며, 하지만 비록 그 스피드킹이 바로 한 번의 놀라운 경이로운 사건이었어 할지라도 그것은 여전히 흥분을 일으키는 전기 자동차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스타가 새로운 자동차 계획을 사람들이 살 수 있을 만큼의 저렴한 가격으로 만들려고 했던 계획이 회사가 심한 타격을 입어서 뭐 지금 세계적인 글로벌 위기니까 포기해야만 했다는 얘기가 가장 내용과 일치한다고 보는 겁니다. 4번이죠. 2번 같은 경우에 스피드킹은 바로 부정적인 논평을 받은 게 아니라 에스테릭, 완전히 열광적이었었고요. 세스타는 더 많은 직원을 고용하는 게 아니라 거기 나온 것처럼 레이오프는 해고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4번이 맞는다. 9번 보겠습니다. 콜라비에 대한 설명 중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배추 속 식물과는 달리 항산화제가 적다라고 되어 있는데, 항산화제는 몸이 산성화되는 것에
막아준다는 저항의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 몇 번이냐 하면은요, 여러분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네 번째 고기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콜라비 is a member of Brassica. 콜라비는 배추속과의 한 그러한 식물이며 멤버이며 그것은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브로콜리와 캐비지도 역시 배추속과에 포함되어지는데 배추속과 식물들은 아하이 높습니다. In antioxidants, 이게 antioxidants가 항산화제란 뜻이에요. 그래서 항산화제가 하이 높다는 것인데 지금은 적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로의 개념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적다가 아니라 높다로 표시해야만, 많다로 표시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차근차근 읽어보시고요. 10번.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지막 문장이네요. 이걸 다 읽을 것인지 중간에 두세 문장은 버릴 수 있을 건지는 일단 한두 문장을 읽어본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데 In an early demonstration of the mere exposure effect, mere exposure effect가 단순한 노출 효과, 단순 노출 효과라는 거예요. 단순 노출 효과가 뭐냐? 어딘가에 조금씩 자주 여러 번 노출이 되면 그게 엄청난 그러한 효과를 본다는 거예요. 조금씩. 그래서 여러분 애인이나 여러분 친구나 여러분 가족이나 그저 이웃사촌 못하다는 얘기가 뭐냐? 이웃사촌은 늘 접촉하고 그저 지지고 볶고 싸우고 살잖아요. 근데 친인척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뉴욕 사는 사람과 그저 캘리포니아 사는 사람이 비행기 타고 몇 시간씩, 6, 7시간씩 가지 않으면 만날 일이 없으니까 아무리 친인척이라도 그죠? 단순 노출 효과에 거의 효과는 없는 거예요. 이웃사촌 봐봐요. 오히려 그죠? 가족같이 살잖아요. 이게 바로 그런 효과인데 단순 노출 효과에 대한 초창기 증명에 있어서 그 실험에 참가한 자 사람들은 1년에 알파벳에 노출되어집니다. 일본어로부터 나오는 알파벳.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일본어 알파벳은 드로잉, 그림과 같이 보이는데 그것은 이디오그램스, 표의 문자라고 그래요. 표의 문자, 이디오그램스, 표의 문자. 자, 그래서 히라가나 가다가나 이런 거죠. 표의 문자인데 그 실험에서 노출의 지속기간은 각각의 표의 문자에 노출됐을 때의 지속기간은 deliberately 고의로 was kept 유지되어졌습니다. as short as 30 milliseconds 그러면 milliseconds가 뭐냐? 30 milliseconds는 0.03초 보세요. 똑, 딱. 이게 1초인데 이거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똑, 끝이야. 이 정도만 노출을 시켰어요. 아주 신중하게 고의로. 자, 이와 같이 짧은 노출의 지속기간에 바로 이것을 뭐라고 알려있느냐 하면 subliminal exposure, 부지불식 간의 노출이라고 하는, 그죠? 알듯 모를 듯 그냥 쓱 지나가버리는 노출 정도의 이런 간단한 노출기간에도 사람들은 바로 그런 자극에 대한 어떤 기록이나 감지는 할 수 없지만 그리고 나서 참여한 참여자들이 바로 기대되지 못했다는 거야. 그 이디오그램스를 본 것을 기억해 보시오. 쓱 지나갔는데 뭐 봤어?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분명하게 recall, 회상해 낼 거라고는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은 보임을 받았을 때, 즉 두 세트의 알파벳을 참여자들에게 보여주었을 때 바로 그들이 이전에 노출되었던 그런 사람과 그들이 참여자로서 노출되지 않았던 사람들 두 사람들은 서로 엄청난 차이를 보이더라는 거예요. Reported greater liking for the former, even though they couldn't recall seeing them. 자, 비록 그들이 그것들을 본 것을 회상할 수는 없을지라도 전자, 이전에 노출되었던, the former가 전자예요. One to which they had been previously exposed를 가리킵니다. 바로 위에. 그 노출되었던 사람들은 익숙함에 더 많은 것을 보도했다는 거죠. 이게 본 듯해요. 이게 greater liking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부지불식간에 서블리미널한 그런 노출이지만 그게 자주자주 단순하게 몇 번씩 반복되게 되면 결국 걔를 인지해낸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래서 그들은 강화되어지고 What the mere exposure result show 단순 노출 효과가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is that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광범위한 노출로 인해서 일본어를 배울 수 있다. 2번 지속기간이라는 것은 바로 연구를 통해서 강한 결과를 내는 그런 어떤 그저 근거를 만든다. 세 번째, 간단한 단순한 노출 기간에도 자극을 등록하는 것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 가능하다는 뜻이고 사람들은 익숙한 그런 자극에 대해서 선호함을 더 진전시켜 나간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1번 봅니다. 밑줄 친 부분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심리학자는 새로운 실험을 사용하였습니다. 전반적인 인성의 발달을 실험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그래서 거기 첫 번째는 어카운트 4로서 설명한다는 뜻이고요. 스낵이라는 것은 25%에서 30%까지 차지한다 달하다 일상적인 에너지 섭취에 바로 청소년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청소년들 사이에서 스낵이 걔들의 에너지 흡수의 25%에서 30%를 거의 차지한다는 뜻의 3번이 되겠고요. 1번의 캐리온은 계속하다. 피겨 아웃은 생각해내다. 디펜드온은 의지, 의존하다. 3번의 어카운트 4는 설명하다, 차지하다, 뭐뭐에 달하다. 25에서 30%에 달하다. 그죠? 30% 차지한다는 건 점령한다는 개념이고 어디 어디에 달하다가 더 좋겠네요. 그래서 account for는 뭐뭐에 달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자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런 표현이죠. 다이어 take on 그러면 떠맞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는데 뭐뭇을 띠다라고 이렇게 활용해서 두 문장의 공통으로 들어가는 걸 찾으라고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 account for 그러면 얘가 설명하다는 얘기는 여러분 explain 다 알 겁니다. 하지만 얘가 어디 어디에 달하다, 뭐뭐에 달하다, 25에서 30%에 달하다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서 3번이 정답. 12번 봅니다. 밑줄 친 your daddy's characters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중간 정도면 여러분 금방 찾을 수 있어요. 내가 당신의 아버지에 대한 아주 좋은 인상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방문하러 갔을 때 처음으로 내가 당신의 집에 당신을 방문하기 위해서 찾았던 날 그날 첫날 너의 아버지에 대한 첫인상은 너무도 좋았다. 나는 뭔지 모르지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글 속의 사람을 방문하러 갔을 때 그 사람의 아버지에 대한 인상을 얘기하고 있죠. 자, 내가 방문하기 전에 그는 나에게 몇 가지 자세한 질문을 하셨어. 당신 아버지가 나한테 몇 가지 질문을 하신 거야. 나의 신체적인 어떤 needs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필요 조건들에 대해서. 그게 뭐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식사할 때는 의자가 필요하냐? 아니면 뭐 그저 나름대로 뭐 휠체어가 필요하냐? 아니면 뭐 그저 나름대로 뭐 가리는 음식이 있냐? 이런 것들처럼 신체적인 부분에 대한 많은 그런 것을 물어보셨는데 그가 나의 아주 육중한 휠체어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가 세우기 시작하신 거지. 어떻게 그가 would build a ramp 요게 ramp to the front door. front door는 뭐 현관문이잖아요. 현관문까지의 ramp라는 게 뭐냐 하면 경사로를 가리 경사로. LAMP는 등, RAMP는 경사로. 자, 그런 뜻입니다. 요 단어는 알면 쉬운데 첫날 나는 그 집에 내가 갔을 때 경사로가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 자신의 손으로 손수 만든 것이며 그리고 나중에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의 더 어린 그러한 남동생의 아티즘 자폐증에 대한 이야기를 밝히셨을 때 그가 말씀하시기를 한 가지 나는 결코 한 가지 그 사실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내가 결코 잊지 못하게 될 그런 한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샘이 학교에서 배울 수 없다면 그가 나한테 말하기를 나는
바로 2, 3년 동안 직장을 중단할 것이고 그리고 나는 우리는 세계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항해를 할 것이다. 자,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고 그가 필요한 모든 것을 그리고 바로 그러한 2년 동안에 알아야 할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며 그것은 곧 모든 것을 그죠? 너의 아버지의 인품에 관한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장애가 있는 자식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대한 것인데 아버지가 굳이 학교에서 공부 못하는 상황이 오면 나는 내 직장을 한 2, 3년 쉬면서 아이들과 아들과 함께 또는 딸과 함께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걔가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가르치겠다는 거 아니에요. 야, 지금 감동이다. 눈물 난다. 그죠? 12번에 4번. 아빠의 그 배려와 배려심이, 사려심이 깊은 것과 아주, 그죠? 아주 인자하신 4번이 되겠어요. 엄격하고 엄하다, 재미있고 유머러스하다, 게으르고 마음 느긋하다. 4번. 배려심이 있고 사려 깊다. 4번이죠. 13번입니다. 13번은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게 뭐냐. 신뢰합니다. 당신 나에게 남대문 시장까지의 길 좀 알려주세요. Sure. Go straight ahead and turn right at the taxi stop over there. 저기 곧 가시다가 택시 정류장 나오시면 오른쪽으로 가세요. 그랬더니만 Oh, I see. 네, 알겠습니다. Is that where the market is? 그러면 바로 거기에 시장이 있나요? 그랬더니만 미라가 한다는 소리가 맞아요. 당신은 시장까지 오버되어 저쪽에서 버스를 타야 합니다. 맞아요 하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당신은 통상적으로 전통시장에서 좋은 물건들을 구입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정말로 알지 못하겠네요. 나는 사실 몰라요. 택시기사한테 물어보세요. 네 번째, 딱 그렇지는 않습니다. Not exactly. 당신은 두 블록을 더 내려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 14번에 두 사람의 대화 중 가장 어색한 것은 4번 보세요. 내가 당신의 어떤 일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help A with B 하면 A의 B를 돕다는 거거든요. 내가 당신의 일 좀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만 예, 도와주세요. 나도 그러고 싶네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꺼리지 않는다면 도와주세요. 이렇게 나가야죠. 따라서 4번은 부자연스럽다. 자, 어법상으로는 거 15번 보겠습니다. 1번에서는요, whether you like, 당신이 swimming or to walk, 안 되죠. 등위 접속사 5어는 swimming, walking 하거나 to swim or to walk 해야 됩니다. 두 번째, suggest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합니다. 그래서 going out 들어갔고요. 저녁 먹으러 외출하자고 제안했다. 미팅이 끝난 뒤에 after the meeting. 그죠? 맞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the dancer 다음에 대시 관계대명사예요. 관계대명사는 불완전 문장 I told you about her. her를 지우셔야 됩니다. 왜? 내가 말했던 너에게 말했던 그 댄서가 about 뒤에 들어갈 자리를 비워두셔야 대시 관계대명사 역할을 합니다. 이지는 대절이 주어니까 단수 맞고요. 네 번째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녀가 지난밤 과거에 약을 먹었다면 지난밤에 약 안 먹고 지난밤에 약을 먹었다면이라고 지나간 일을 가정할 때는 had taken 써야 되죠. 과거 완료. 그 다음에 그녀는 오늘은 좀 더 컨디션이 좋을 텐데 그죠? 오늘 사실 컨디션이 안 좋다는 거니까 현재에 대한 가정은 she would be, 그 다음에 would be, she would be better today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took는 과거 완료로, would have been은 would be로 바꾸면 된다. 그래서 맞는 건 역시 2번. 16번 같은 경우는요, cannot afford to 부정사, can afford to 부정사, cannot afford to 부정사는 뭐뭐 할 여유가 없다는 뜻이고, can afford to 부정사는 뭐뭐 할 여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는요, be used to ing 하면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인데 be used to get up 원형을 썼어요. be used to 동사 원형은 뭐뭐 하는데 사용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getting up으로 쓰셔야 되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the number of fires that occur in the city 도시에서 발생하는 화재들의 숫자가 the number of 복수명사 동사 단수 a number of 복수명사 동사 복수 그죠? 그게 easy가 되겠고요. 네 번째는 be를 suppose라고 해서 suppose가 판단 동사이고 대절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요건 이제 여러분 꼬리 의문문 부가 의문문 이런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주어 다음에 동사가 판단 동사가 나오면 그리고 대절 속에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 부가 의문문을 만들어라 그러면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긍정 부정은 주절의 반대. 여기가 긍정이면 여기는 부정으로 여기가 부정이면 여기가 긍정으로 쓰여집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여기 있는 동사를 이용해서 부가 의문문을 만들고 여기 있는 주어를 이용해서 대명사로 여기다 써야 돼요. 그래서 isn't she라고 해야지 메어리가 여자인데 he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그래서 메어리 is married isn't she라고 하셔야 됩니다. 역시 여기가 긍정이니까 부정을 쓴 건 맞아요. 자, 17, 18, 19, 20. 자, 글의 흐름상 가장 어색한 문장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17번에서는요. Progress is gradually being made. 발전이 점차 이루어지고 있다. In the fight against cancer. 암과의 싸움에서. 자, 1900년대 초반에 암의 환자들은 거의 어떠한 희망도 없었다. 더 오래 생존할 거라는. 그렇지만 의학 기술의 발전에 더불어서 바로 발전이 이루어져 왔다. 최근에는 10명의 암 환자 중에 4명이 바로 역시 생존할 수 있는 희망이 더 커졌다. 그래서 1, 2번은 자연스럽게 암 환자에 대한 생존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발전에 대한 얘기인데 3번은 그것은 증명되어졌다. 대신 뭐냐? 흡연이라는 것이 폐암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것이 입증되어져 왔다. 갑자기 특정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서 3번이 부자연스럽습니다. 네 번째, 하지만 그 암과의 싸움은 아직 승리를 이루지는 못했다. 비록 일부 형태의 암들에 대한 치료제가 개발되어져 왔을지라도 다른 형태의 암들은 여전히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암과의 전쟁을 바로 실시하고 적극적으로 다른 암들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되겠죠. 어쨌든 특정함에 대한 얘기를 한 건 3번이 부자연스럽다. 자, 18번 보겠습니다.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위치로 가장 적절한 곳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지만 사실인 즉 당신이 성공적으로 그것을 완성한 이후에도 즉 이런 문제를 make through 그러면 해결하다라는 뜻이죠. 이런 문제를 끝낸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사실은 또 다른 직면할 문제가 다가오게 될 것이다. 그죠? 인생은 뭐 참 쓴맛이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를 해결하고 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살아서 시간을 지내고 앞으로 갈수록 계속 부딪히는 도전들이 계속 앞에서 기다릴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도전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즐겨라. 그러니까 하나씩 풀어가면서 여러분의 미래를 차근차근 헤쳐나간다면 결국 인생은 그죠?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해결되어서 편안한 때도 있는 거 또 문제 있으면 해결하고 편안하고 이렇게 굴곡을 그리면서 아름다운 여러분의 인생을 꾸려가시게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적절히 들어가려면 일부 사람들은 확신하고 있다. 인생은 단순히 1년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의 연속이라고 그들이 그런 문제들을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그 문제를 더 빨리 해결하면 할수록 그들은 곧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죠? 뭐 여러분 앞에 있는 내가 1년 잡아서 공부했어. 바로 합격하면 얼마나 좋겠어. 하지만 그게 1년이 아닐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되면 더 행복해지겠지. 하지만 사실인즉슨 당신이 성공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한 후에도 직면한 또 다른 문제들이 생기게 될 것이다. 1번에 딱 들어가면 맞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당신이 장애물을 극복하고 나서 또한 역시 극복해야 할 급의 어떤 것이 생기게 될 것이고 항상 올라야 할 또 다른 산이 버티고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1번에 넣으면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여행을 즐겨야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기도 하다. 그렇죠? 매번 같이 스트레스 받고 못 살죠. 에이, 큰일이 온다. 그냥 즐겨. 또 해결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면서 여러분이 일을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19번 보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겠습니다. 나는 잘 모릅니다. 어떻게 그것이 여성들에게 또는 남성들에게 바로 있는 것인지. 즉,
그것은 여성들에게는 어떻고 남성들에게는 어떤 것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어렸을 때 나는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죠.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을 향한 하나의 큰 발걸음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내가 그것에 저항할 수 있는, 왜냐하면 그 생각이라는 것은 나에게 두려움을 유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서 그리고 나서 어느 날 나는 죄인을 만났어요. 내가 내 첫 번째 영화를 찍고 있는 동안에 이 만남이 모든 것을 바꿔 놓았습니다. 갑자기 그죠? 영화 속에 남자들만 나와봐 재미없어. 여자들만 나와봐 재미없어. 남자가 그죠? 많은 곳에 그죠? 주인공이 하나 던져지잖아요. 그래서 항상 또 여자들이 많은 곳에서 남자 게스트가 하나 또 던져지잖아요. 이렇게 뭔가 변화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 나오는 것이 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을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결혼에 대한 두려움, 영화를 만드는 거에 대한 두려움, 사진을 찍는 거에 대한 두려움. 사진 찍는 거에 대한 두려움은 말도 안 되고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거기 보시면 이것은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제인은 바로 켄터키 출신이었고 바로 그 당시에 웨이트리스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I noticed her right away. 나는 그녀를 당장 알아봤습니다. 이 얘기는 첫눈에 반했다. 그죠? It was love at first sight.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아름다웠고 나는 그저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초조함이죠. 그녀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기 위한 그러한 어떤 용기를 내는데 하루 종일 시간이 걸리기도 했어요. 뭐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그죠 말도 잘 안 나오는 거니까. 그러다가 이제 쭉 밑에를 보시면은 나오는데 결혼에 대한 얘기가 그죠 타당성이 있다는 것이 뭐 쭉 한번 볼게요. 그다음 Just then a makeup man on the film. 그 영화에서 화장을 하는 한 담당자가 snap the photo of the two of us. 우리들 두 명의 사진을 찍어줬어요. 스냅사진. 대략 2년 전에 그가 그 사진을 나한테 보내왔고 거기에는 적혀있기를 여기서 당신이 현지 한 소녀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고 있네요 라고 쓰여있는 사진을 보내와 줬지요. 그죠 여러분? 내가 영화 찍을 때 거기에 화장하는 사람이 사진을 우리 둘 누굽니까? 거기 나오는 바로 누구야? 제인, 그죠? 제인과 사진 찍은 거를 2년 전에 보내줬는데 거기에 당신 사진 여기서 그녀에게 데이트 신청하고 있는 거네요 라고 이렇게 보냈었어요. 자, 그리고 그는 알지 못했죠. That local girl, 거기 나오는 그 지역의 현지의 소녀가 내 아내가 이미 되었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쿵짝쿵짝 맞아서 사진 찍어준 사람은 모르겠지만 우리는 결혼했다는 얘기예요. 제인과 나는 여전히 그날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혼이고요. 20번 자, 거기 들어간 거 봅시다. 하나의 유명한 어려움, 하나의 잘 알려진 어려움이죠. 찾는데 새로운 것을 찾을 때, 뭔가 여러분이 새로운 것을 찾을 때 한 가지 잘 알려진 어려움은 바로 오아시스 트랩이라는 용어로 사용되어져 왔다. Has been termed 용어로 불리어져 왔다. 오아시스 트랩. 오아시스가 뭐야? 사막을 가다 보면 딱 나타나는 그죠? 오아시스가 있어. 여러분 그 뭐 예를 들어 10시간 동안 갈증을 느끼며 사막에서 생사를 넘나들면서 가다가 오아시스 만났어. 거기 벗어날 수 있을까? 생각해봐. 못할 것 같아, 그죠? 거기에서 그죠? 뭔가 살아갈 방법을 찾겠지. 그거야. 자, by the cognitive psychologist David Perkins. 인식 심리학자 데이비드 퍼킨스가 주장한 오아시스 트랩이라는 용어로 쓰여져 왔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찾을 때 어려움이 그거죠. 지식이라는 것은 오아시스 같은 오아시스 속에, 즉 풍부한 발견의 오아시스, 풍부한 발견들을 담아놓은 오아시스 안에 집중되어지게 되고 그것은 단지 너무나도 위험천만하고 비용이 많이 든대. 그것이 뭐냐? 저 뒤에 두부정사. 그것을 떠나는 것은 그 오아시스, 풍부한 발견을 했던 오아시스 속에 오랫동안 갇혀있는 것을 떠나기는 여전히 그것이 여전히 생산적이고 물이 풍부한 지역을 떠나간다는 것은 너무도 위험천만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러니까 뭐냐? 여러분 사막을 가다 오아시스 발견했다고 가정을 해봐요.
거기는 지금 계속해서 내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많은 물도 있고 그리고 버틸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데 그걸 벗어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하고 그 다음에 얼마나 그죠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그죠 위험성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고수한다는 거야. 뭐를? 1번 그들이 알고 있는 것, 발견되지 않은 세계를, 그들의 꿈과 상상력을, 그 다음에 상황이 어떻게 변해갈지를 고수합니다. 즉 이것은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중국에서는 많은 수세기 동안에 걸쳐서 거대한 그러한 신체적인 물리적인 거리가 지식의 중심과 중심 사이에서 중국에서 지식의 중심과 중심 사이에서 거대한 물리적 거리는 그리고 더 팩트와 디스턴스가 바로 걸리는 건데 that the distance centers 그 떨어져 있는 중심들이 바로 거의 서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 판명되어 버린다는 그 사실. 자, 위에 있는 전제, 지식의 중심 사이에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들은 중국에서 그 거리와 그리고 사실 그 거리의 중심이 별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거의 차이가 없다라는 사실이 결국은 바로 탐험과 탐사를 디스커리지 막았다는 얘기는 아주 죽을 힘을 다해서 엄청나게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그죠? 알고 보니 사실은 별 거리가 차이가 안 난다는 걸 알게 되면 결국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아, 별 수 없이 그게 그거구나. 그러면 결국 이렇게 힘써서 고생할 필요가 없네라고 만들어버리는 거지, 사람을.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게 결국은 다라는 거야, 이렇게 느낀다는 거지. 그래서 거기는 바로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을 고수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새로운 걸 찾아서 많이 멀리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찾아가서 알고 보니 결국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 또 여기를 가가지고 수없이 많은 미지의 것을 가서 여기저기 많은 거리를 가지고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가서 탐구해 보면 별 수 없이 똑같아, 결국은. 그게 내가 알고 있는 거 별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가서는 뭐야? 그 고생하면서 그 멀리 느껴지는 그 지식의 거리를 굳이 애써가며 찾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끝까지 고수하는 성향이 만들어지는 거죠. 답은 그래서 1번이 된다. 어쨌든 간에 독해도 한두 개 정도는 항상 여러분의 생각을 벗어난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던집니다만 그를 꾸준히 이런 것들은 별표를 쳐놓고 여러분이 하나씩 해결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테크닉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곧 내공이요 노하우입니다. 이런 것들 하나씩 해결하면서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점수에 다가서기 위해서 차곡차곡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여러분 시험 보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결과론적인 것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신에게 맡겨놓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죠? 당겨야 될 활시위를 좀 더 신경 쓰는 그런 수험 생활의 그죠? 시작이 되기를 간곡히 바라고요. 물론 합격하시면 대단히 좋겠습니다만 끝까지 긴장을 놓지 마시고 최종 합격이 될 때까지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꾸준히 조심의 마음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